다음은 대표님 때문에 사직서를 던질까 말까 고민된다는 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관 조명 제작 회사에 다니고 있는 45 직장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꼰대 마인드가 너무 강하세요. 후보와 큰 그림까지는 다 좋은데 시야가 너무 좁다고나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해주셔서 제 평생 상사로 모시고 싶었는데 대표님의 우유부단함과 조급함 그리고 직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뭐도 되나? 근데 지금 이분이 대표님하고 나온 거예요, 둘이? 그러신가 봐요. 그럼 뭐 와. 오늘이 퇴직하는 날이네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저도 대표님과 이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세. 아니 지금 우리 김창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지금 우리가 이 사연자를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괜찮나 오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한번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 같이 오셨는지 좀.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대표님. 그 꼰대 대표님. 아니 그럼 두 분은 오늘 폐사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제가 할 말이 많으냐? 아니 안 되는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대표님.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같이 오셨어요 오늘? 같이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 죄송한데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셨어요? 아 그냥 편안하게 카운셀링 받는 거예요. 저희 본부장님이 좀 고민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아 그 고민이 대표님이었군요. 저였군요. 아니 사실 이제 김창욱 씨를 제가 이제 방송 볼 때도 그렇고 오늘 현장에 와서도 보면 대부분 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님은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땀을 좀 많이 이제 흘리실 것 같고 흘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 대표님은 꼰대 마인드가 너무 강하세요. 후보와 큰 그림까지는 다 좋은데 우유부단함과 조급함 그리고 직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이제 저도 대표님과 이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세. 입안이 삐쩍삐쩍 마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 이제 면접 본 회사가 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셔서 내가 믿음을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이라는 직급을 받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여쭤보신 게 부장님 근데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전화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인사 안 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 누가 인사 안 했나? 큰 절을 안 하네. 저희가 이제 가족의 밤이라고 송년회를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회식을 할 때도 보통 드립이 줄게, 뭐 택시비 줄게, 근데 먼저 가세요. 예,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대표님이 예, 저보다 한 살 위, 저보다 한 살 위이시고요. 한 살 위이시고요. 네.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데요. 이게 지금 꼰대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지금 지금 대한민국에 꼰대는 많아요. 그게 뭐 놀라운 일입니까? 꼰대 나라인데 지금 이게 너무 놀라운데. 어 그래도 네 대표님 네네. 끝까지 가보죠 저희 지금 자 인사 인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인사 아니 그래도 어른을 보면은 그래도 엉덩이를 깨는 이런 정도의 액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아 앉아서 대표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럴 그래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렇게 일어나서 아 오셨습니까?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누가 오면 이렇게 그냥 아우 이렇게 아우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이런 정도. 네, 이 정도로. 아예. 예. 근데 그냥 이건 제 아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아 그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제 그럴 때는 솔직히 저도 아 나도 이제 꼰대구나. 꼰대 소리 들을만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의 자리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해요. 소통의 자리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해요. 그게 또 대표님 또 그게 또 다 네. 다 같이 소통합시다. 우리 소통의 밤. 예. 네. 알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소통의 밤에 왔는데 앉아서 인사를 하네. 지금 대표가 소통의 밤을 마련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별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과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앞만 보고 전진을 한다. 그래서 뒤를 잘 못 챙기니까 뒤를 챙겨주면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업무를 어떤 걸 보시다가 좀 잘못된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면 대표님은 이제 뒤를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 뭐가 자꾸 이상한 게 해결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던져지니까 대표님이 한 번쯤은 좀 이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앞으로 더 나가는 게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 근데 전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되게 좋은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으로 봤을 때. 근데 이해는 하지만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야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내가 직원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야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73년생이니까 올해 51이에요. 73년생들이. 그리고 저는 제가 대표 입장이고 이제 직원분들이 몇 분 이제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는. 아무리 작아도 제가 대표 입장이잖아요. 제가 대표 입장이고 50대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40대 중후반 50대가 계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전통적 리더 밑에서 일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희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랐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되게 빨리 발전했어요. 왜? 제가 보기에 뭔가를 딱 성장시키고 막 초기에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의견 다 반영하면 안 돼요. 그거면 되게 느리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무언가가 되게 막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해서라도 막 확 끌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은 이제 탈권위주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누가 야 내가 선배야 그러면 속으로 선배가 뭔데?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 우리는 그 언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권위주의자 아래서 성장했는데요. 근데 너무 고마운 일이 생겼네요. 나의 언어를 알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아는 중간 관리자가 들어왔네요. 심지어 관리자는 나한테 맞짱을 까네요. 오호라! 오호라!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거를 뒤에서 까면 이 사람은 쿠데타의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광장에서. 자, 광장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전 아까 여러 가지 말, 뭐, 우리 대표님 꼰대입니다.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단어의 문맥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내 일생을 바칠 만한 회사나 리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남자가요, 그런 말 일생에서 몇 번 안 써요. 맞지. 이거는 이 회사와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실력적인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남자가 마음 먹을 수 없는 감정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본부장님한테 또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하들이 되게 좋은 스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하들이 세 가지의 스피치 기법을 써요. 첫 번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이 죽여라! 쟤 죽여라! 이런 데 없어.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 대표님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 스피치가 다 무슨 스피치냐면요. 주체자를 저기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대표님, 대표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대표님이 결정하시면 저희 그렇게 따를게요. 그렇지만 지금 회사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러하니 대표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돈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 코드에서 움직여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한 번만 더 생각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조금 잘못했는데 대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들 마음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또 중간에서 사실은 연골 역할을 하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위아래로 받으셨을 거예요.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